고등학교 때 꿈꿨던 대학을 막상 들어와 보니까 아. 네네 고등학교 때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딱 재수하면서 약간 마음이 되게 막 좀 바뀌어가지고 기대보다는 약간 좀 각오를 하고 왔었거든요. 그렇게 생각을 한 것 치고는 와서 되게 사람들도 다 좋고 놀러 다니는 것도 재밌고 제가 이제 배우고 싶은 걸 배우니까 그래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창원 학생은 네네. 앞으로 닥쳐올 미래 중에서 뭐가 제일 불안해요? 솔직히 아, 나 이게 불안하다. 야, 그게 중요한 질문이다. 뭐가 네. 불안하다? 취업. 아, 취업? 네, 취업이 이제 불안하죠. 문과 요즘에 이렇게 취업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고민은 많은데 뭐 뚜렷하게 막 해결책은 안 보이고 걱정은 되는데 사실 좀 그것 때문에 ROTC를 가는 것도 있어요. ROTC를 갔다 오면 기업에서는 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니까 좀 더 적게 봐주는 게 있다 그래서 아, 난 항상 이제 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. 그럼 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. 그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싶거든요. 네. 진짜 하고 싶은 일 있어요? 그게 꼰대라니까? 꼰대. 그거 물어보는 게 꼰대라고 내가 얘기해 줬잖아. 너 뭐 하고 싶어? 아, 전 돈 벌고 싶어요. 돈 많이 벌어라. 진짜 말긴 하지만 취미생활이나 네. 뭘 제일 하고 싶어요? 취미는 뭐 노래 부르는 거나 뭐 농구 이런 거 좋아하고 근데 진짜 뭐 이걸로 직업을 삼고 싶다 하는 거는 아직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네. 근데 와,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네요. 저는 무슨 일을 제일 하고 싶어요 했을 때 꼰두 소리 들었잖아요. 취미가 뭐예요? 취미가 뭐예요? 물으니까 네가 할 말이 없지? 네, 할 말이 없네요. 야, 그거야. 야, 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네. 이렇게 그거는... 소통하는 거야. 아.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데 너는 고민이 뭐니? 저 고민이요?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잖아요. 뭐가 많이 들었어? 얼마 전에 사실 솔직히 병원 가서 너무 우울하고 눈물이 나고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. 왜? 이유 없이. 그래가지고 아, 왜 이럴까 하려고 내가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.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. 아, 그래서 이게 아, 흔히 말하는 이게 갱년기인가.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중년을 지나서 이 미래에 대한 고민. 아, 돈도 벌어야 되고 애기들도 너무 어리니까. 가족 부양, 책임감. 책임감. 책임감.